국토교통부가 오늘 전국 공동주택 1,289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.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.02% 올라 작년 4.44%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 특히 서울은 10.19% 올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세종도 7.5%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. 반면 경남과 경북, 울산, 충남, 충북 등 5개 시도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.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